아미타불 염불 수행법은 정토 수행이라고 합니다. 아미타 부처님께서 어떤 사람이 나우 국토에 태어나기를 발언하고 10번 나무 아미타불을 염불한다면 나는 나우 위신력으로 너를 데려가겠다. 그래서 우리는 그 원력을 빌려서 극락에 왕생하면 결국은 성불의 길에 이르게 하는 공부가 정토 수행 공부입니다. 걷는 것도 여기 와서 아미타불 이제 수행을 하니까 이게 기도가 되는 것 같은 절하고 뭐 명상하고 뭐 이런 걸 하니까 정말 몸도 가벼워지고 정신도 맑아지는 것 같아요. 가만히 있어도 나만 타불만 하고 있어도 아미타 부처님이 아미타 세계에서 나를 나중 나오는 거예요. 현세에서도 가피를 많이 받고 있거든요. 집안도 편안해지고 부모님도 건강해지시고 저희도 나날이 더 행복해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. 배부를 때는 내가 극락에 태어나겠다고 발언해라. 이런 마음으로 간절하게 천천히 하는 것이고요. 마음도 비우고 행동도 단정하게 하면서 간절히 발언하는 마음으로 아 할 때 무릎을 글자에 한번 무 아, 팔꿈치를 미 이마를 타불 타 할 때 손을 하늘로 그다음 불 할 때 손을 올린 게 아니라 땅에다 그대로 대요. 나 손을 높이고 무 아 합장 미 주먹을 쥐고 타불 경행은 시계 도는 방향으로 시계 도는 방향으로 이것을 순류 순하게 돌아간다. 자기가 하는 소리를 듣고 자기 앞에를 보면서 그냥 염불을 할 뿐이에요. 좌념은 삼매에 들어가는 연습이라고 생각하시면 쉽겠죠. 아미타불 그러면 이제 다시 일어서서 비불을 다시 그렇게 30분 30분 30분만 90분이죠. 90분이면 두 번 하면 180분이니까 3시간 되죠. 그러면 3시간이 연불 두 번 했는데 3시간 가니까 시간이 매우 짧게 느껴지지요. 지루하지가 않고. 그래서 수행은 반복입니다. 반복을 하다 보면 실증이 나요. 이게 노래하듯이 그 다음에 묵념하고 좌념하고 배부르고 경애하고 이렇게 염불해서 90분 염불 전혀 실증 나지 않게 우리 부처님이 삼계를 벗어나는 그 길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 길을 가장 빠르고 쉽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것, 노는 입에 염불하는 것, 이것이 염불 수행입니다. 누구나 이 마음을 내세워서 염불하시면 다 같이 동등 극락, 극락에 같이 들어가서 부처님 모시고 공부하고 관음 대세지보살이 우리 도반이 된다면 나는 물러날 수 없는 공부를 이루겠죠. 나무 타불